다음은 청법가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종종법어 방법과 본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오늘 특히 집에 거사님을 많이 데리고 오신 그 신도님이 여러 분이 계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부처님 오시면 이와 같이 우리 가정이 첫째 화목하고 나아가서 이웃과 화목하고 우리 한 사회가 화목하고 국가가 화목하고 이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평화와 화목을 위해서 오셨다고 해도 다른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 오신 뜻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늘 우리는 화목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평화와 행복을 늘 마음에 지니면서 사는 그런 자세가 바로 부처님 앞에 와서 불공 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부처님 오신 뜻을 잘 기리고 마음속에 되새기는 참불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절에 천번 만번 다녀도 우리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고 옆에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한다면 부처님 앞에서 불공을 아무리 하고 기도를 아무리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마음은 바로 가정과 이웃과 사회의 평화와 행복 그리고 그 화목을 늘 염원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도림 법전 스님께서 전국에다가 함께 법어를 내렸습니다. 저기 서울에서부터 지방 곳곳 사찰에 다 같이 종정 스님의 법어를 낭독하고 그 뜻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동시에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문수선언에서도 종정 스님의 법어를 읽어드리고 그 다음 좀 부연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로 태어납시다. 오늘은 부처님이 미완의 열애로 태어나서 해탈의 길을 열고 우리 곁에 오신 날입니다. 무생한 삶은 자제하여 오고 감이 없으나 법신은 불멸하여 온누리에 그 모습을 낮춥니다. 찾으면 은연 자제하여 엿볼 수가 없고 모든 곳에 응하나 텅 비어 공적합니다. 미호의 근기에 따라 차별을 일으키지만 여러분 앞에 본체의 기용을 드러내 놓고 있습니다. 무명 속에 부처를 빚어내는 밝은 길이 있고 번뇌 가운데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이 있으니 눈앞에 있는 모든 생명이 법신의 구현체요 여러분이 불조 대기를 구족한 미력의 현신입니다. 본래는 범부도 성인도 아니고 이름도 없었으나 어둠에 미혹하여 중생이 되고 부처가 되었으니 오늘은 얽매임에서 벗어나 무위진인을 일으켜 모든 중생이 부처로 태어납시다. 불기 2554년 4월 초파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도림법전 대독. 이것이 종정스님께서 우리 전 불자들에게 내린 법어입니다. 잠깐 부처님을 우리가 회상해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태자의 출신으로 아주 귀하신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영민하고 또 종교성이 아주 뛰어난 그런 성품을 타고나셔서 사문유관 내 성을 나가서 세상을 두루 살피는데 온갖 모습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태어난 모습도 보게 되고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모습도 보게 되고 병자도 보게 되고 또 따라서 수행자도 보게 되고 등등 숱한 세상사의 우여곡절을 모두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곧 십달 태자는 이것이 인간으로 태어난 삶의 전부인가 보다도 다른 차원의 삶은 없는가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이 인간의 모든 것이라면 너무나도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골똘히하고 골똘히한 나머지 결국은 성을 넘어서 홀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성을 넘어서 아무도 몰래 한밤에 곤히 모든 사람은 잠들어 있는데 홀로 그렇게 출가를 합니다. 해서 당시 인도 사회에 수많은 스승들을 찾아다니죠. 그래서 별별 스승들을 또 고행하는 사람들을 철인들을 종교인들을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인생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것을 묻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스승들에게서 배울 것을 다 배우고 그래도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해서 스스로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 가서 진정한 선정에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6년 동안 별별 가르침을 듣고 별별 고행과 별별 수행을 다한 나머지 최후로 일주일간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선정에 들고 그 선정이 끝나는 순간 큰 깨달음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비로소 부처님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한나라의 태자 출신은 세상에 무수히 많습니다. 또 출가한 사람도 무수히 많습니다. 고행한 사람도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그 누구도 이룩하지 못했던 오직 이 세상에 홀로 그동안 홀로 경험한 성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큰 깨달음입니다. 이 세상의 실상과 인생의 삶과 죽음의 실상을 완전히 꿰뚫어서 터득하게 된 그런 결과 우리는 그것을 성불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부처님이라고 그때부터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누가 생일이 없겠습니까만은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의 생일을 이렇게 뜻깊게 보내고 전국 방방곡곡 모든 불자 모든 사찰들이 성대하게 부처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깨달음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깨달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생일도 이렇게 우리가 성대하게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보통 사람들도 태어나서 가족에게 아니면 이웃에게 그리고 기타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여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분의 생일을 크게 지내기도 하고 또는 조촐하게 지내기도 하고 아예 생일을 지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정말 제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 저렇게 훌륭하게 인생을 살았으니까 그분의 생일도 이렇게 2600년의 세월이 흘렀건만은 이렇게 아직도 성대하게 생일을 축하하는구나. 나도 그것을 본다라서 정말 의미있게 보람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하는 일입니다. 자손들에게도 제대로 베풀지 못한 부모는 생일에도 찾아오는 자손이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오늘 비로소 그러한 사실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이 순간부터라도 부처님의 생일을 저렇게 성대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 중생들에게 끼친 큰 그 복과 어떤 그 지혜와 자비 이것을 우리들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크게 생일 잔치를 하는구나. 이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가슴속에 담아도 정말 좋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고 부처님이 오신 날에 대한 그런 소득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은 많고 많은 8만 법장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요긴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부처님께서 법화경에 이 세상에 오신 데는 큰 사연이 있다. 그것이 일대사 인연이다. 일대사 인연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정말 큰 사연이 있습니다, 부처님. 그 큰 사연, 누구도 다 사연이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이 자리에 사연이 있어서 왔습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큰 사연,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계시 오의 불지지견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했는데,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이 터득하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지혜를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열어주고 들어가게 해주고 그것을 보여주고 이러한 그 마음, 그것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그것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온 사연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부처님의 깨달으신 그 지견, 그 지혜는 과연 무엇인가? 물론 깊은 뜻은 부처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불교를 깊이 깨달은 분만이 아는 일입니다만은 우리들이 경전을 통해서 이해한 바로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지혜란 인간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우리에게 일깨워준 것, 진정한 가치를 우리에게 이해시켜준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정말 소중한 인간, 정말 이 세상에 둘도 없고 정말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고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인간 본래의 생명 가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말 조금밖에 몰라요.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것을 정말 깊이 깨달으신 분이고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 가치에 대해서 일깨워주고자 하는 것이 부처님의 꿈이고 원력이고 그래서 평생을 그 뜨거운 인도의 햇빛을 마다하지 않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것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처럼 잘 살면 생일대접을 받구나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교훈이지만 그것보다도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진정한 가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기에 부처님께서는 그 호의호식하면서도 잘 살 수 있는 태자의 지위를 버리고 정말 평생을 49년이라고 하는 길고 긴 세월을 뜨거운 햇빛을 마다하지 않고 사람 사람을 만나고 만난 사람에게 모두 인간의 진정한 생명 가치를 일깨워 주려고 했던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분이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고생을 했던가. 오로지 중생을 위해서, 중생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가슴에 새긴 사람이야말로 진정 부처님 오신 날 불공을 잘하는 사람이고 부처님 오신 날 기도를 참으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뭐 등 하나 달고 기도 한번 하고 절 한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부처님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부처님 뜻에 맞는 그런 그 정신과 그런 그 각오를 비록 하루만이라도 가슴에 새기고 다지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부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고 부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부처님께 기도 잘하는 사람이요 부처님 불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뭐 목탁치고 관세음보살 석가모니 불빚어 목이 터져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부처님도 잘 보이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정말 부처님 뜻에 맞는 그런 정신과 사상으로서 그 깊은 뜻을 알려고 노력하고 알아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남도 그렇게 부처님으로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런 그 마음을 갖는 사람이 참으로 부처님께 기도 잘한 사람이요, 불공을 잘한 사람이요, 부처님 오신 뜻을 제대로 마음에 새길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처님 오신 뜻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부디 1년 365일 늘 불교를 공부하고 부처님의 정신의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음에 새겨야 하겠지만 특히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이러한 다짐과 각오를 한다면 그 또한 보람 있는 4월 초파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종정법전 스님의 법어 공덕과 간단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금과 관불의식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어서 주십시오. 제가 먼저 부처님에게 씌워놓은 그 종이를 걷고 세 번 물을 떠서 부처님 이마에 붓겠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구룡토수라고 해서 아홉 영이 물을 토해가지고 부처님을 목욕시켜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전례의식 때문에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에는 의뢰의 관불,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의식이 있게 됩니다. 그 끝나는 동안까지 서가모니 불을 부르면서 끝나는 사람이나 앞으로 할 사람이나 다 같이 서가모니 불 정근을 목탁에 맞춰서 부르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무영산대상불멸석감미불소가
의식이 있겠습니다. 전등은 선녀라 보살님과 만희주 보살님께서 전등해 주시겠습니다. 사회자가 부처님 오신 날을 선창하시면 대중께서 부처님 오신 날 제창을 해주시면 전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등을 전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 성원입니다. 205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영삼불멸하수상견시야본사스가문이불수가